넘어가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수영을 좀 할 줄 아시는 반갑습니다. 분도 이제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남일이라고 이게 물귀신 작전 쓸 수 있잖아요, 제가. 안녕하세요. 본의 아니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안 꺼내 주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본인이 진짜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알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들도 그거 본인 목숨 소중하니까 애초에 싸움을 할 거면 그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싸움을 할 거면 그럼 운동을 배우면 되죠. 네, 근데 아니 싸움은 멘탈 수련이 먼저입니다. 정신 수련이 먼저예요. 없어요. 투기 종목 배워야 돼요. 투기 종목. 체력이. 근데 그런 게 말도. 아, 범죄. 네, 말하세요 노래가. 아, 근데 위켄이 말씀하신 거 다 맞는데 근데 그런 건 있어 이제 저희 뭐 한국을 비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나라 사람이 특히 좀. 만약에 저희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죠.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좀 덩치 크고 키 크고 막 뭐 예를 들어서 몸에 그림 있고 막 이러면 조금 뭐 위압감을 느낀다거나 좀 그런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맞죠, 근데 맞죠. 그래서 뭐 헬스 해가지고 몸 키우면은 뭐 쉽게 그것도 맞는데 근데 꼭 진짜 술 먹고 진짜 막 살이 분간 안 돼가지고 그런 헬창들한테 시비 거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최대한 안 싸우는 게 자본주의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둘 다 좀 섞이시는 원시대에서 싸움에 걸렸는데 안 싸울 수 그러니까 없잖아요. 제 말을 한 가지 좀 들어봐 주실 수 있나요? 예. 예. 저희 원시시대 같은 경우는 무력으로 제압을 하죠. 근데 자본주의 시대는 돈이 힘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일단은 1차적으로 안 싸우는 게 제일 좋고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일단 체격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말한 것까지 신경 써서 그거 싸우는 것조차 신경 쓰인다. 그러면 그냥 운동을 배우면 되죠. 격투기를 배우면 저 되죠. 저 님들한테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에 진짜로 님들이 개빡 돌아갖고 어떤 새끼 한번 죽이고 싶어요. 어떻게 죽일 거예요? 격투기로 다 내려 찍어야죠. 근데 새끼가 애전이 말하시는 말하시는데. 그러니까 바로 옆 테이블에 있는 새끼가 새끼인데 밥 먹자니 잠깐만요. 강제랑 강제는 너무 주제가 다르잖아요. 아니네. 그건 미안해. 미안합니다. 이게 너무 급식 새끼도 아니고 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법칙에서. 그죠? 저게 맞지. 무슨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무슨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 안 보니까 익명성 믿고 거기서 여기서 이렇게 쿨하게 얘기하자면 밖에 나가서 그 누구보다 찐따인 새끼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리적인 힘은요 중고등학교 때나 통하는 거예요. 성인 되면은 물리적인 힘보다 자신의 위치에서 나오는 힘이 더 중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좀비 트립 같은 거 막 보면 인생들 나이 먹고도 쓰레기 누아르 보면 잘한 것도 아니고 뭐 주먹이 어쩌니 뭐 문신이 어쩌니 피지컬이 어쩌니 그러니까 입 닫고 그냥 내가 내 할 일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그건 누구한테도 시비 걸릴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애초에 강한 사람이라면 그 싸움이 걸릴 자리에서 피하죠. 왜? 잃을 게 많으니까. 그럼요. 그치? 싸움을 거는 사람 자체가 내가 잃을 게 없다는 거지 그 사람보다. 그럼 거기에 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강한 거랑은 관련이 없죠. 강해지는 만약에... 방법은 내가 봤을 때 내가 나를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그 내 직업 이런 부분 내 사회적인 위치 이런 데서 나의 힘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그냥 뒷산 올라가가지고 뭐 나무 주먹으로 쳐가지고 단련하고 이렇게 조치를 떨지 말고 집에서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발전성 있지 않을까요? 그게 맞죠, 이제 맞죠. 자본주의 시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강해지는 방법을 우리 애저TV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전 분들은 섞인 시대에서 강해지는 법을 지금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어디 가서 길을 못 펴봐서 여기서라도 이렇게 이런 얘기 하면서 그냥 불의 명곡을 해야 되는데 다들 복면가왕 맹키로 싸움 얘기 좀 합시다. 토크 얘기는 별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 주먹에서 나오는 힘이 뭐 얼마나 대단하느냐 이거예요. 위대한 봐봐요. 아, 이 단적인 예로 유튜브에서 그 위대한 봐봐요. 부산을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밈이 있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깜빵이 있다는 거예요. 법치 국가 사회에서는 근데, 그 주먹을 함부로 쓰거나 그러면은 자기만 피해받고 하는 거예요. 갇혀 살고 그래도 위대한님 낭만 있지 않을까요? 이해를 못하시네 지금. 아니 그 술집 종업원 갔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뺨 따고 때리고 그게 무슨 낭만입니까? 그 깡패지. 깡패짓은 어딜 가서도 저 뭐야 그 실드 쳐져는 안 돼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인생이 누아르잖아요 그분. 아 재미없어요 하이님. 그 뭐야 망상 속에 살지 마시고 조금 현실을 좀 사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위켄님. 그럼요. 네네네. 위켄님은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28입니다. 아... 네. 나이를 왜 여쭤보신 거죠?
아, 목소리가 할아버지 목소리라 약간. 아, 아 11화세요. 리버님 아. 너무 라보님인가? 병신새끼도 아니고. 시들쳐 걸고 있나? 이 방에 아니, 무슨 토크는 게 아니라. 아니, 이 방에 토크 기여도도 없으면 그냥 아가리 쳐닥치고 있지. 왜 뭐 연병한다고 위켄님한테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 본인 분량 확보하려고 하세요. 개병신새끼야. 그냥 본인 분량 아니,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가리 쳐닥치고 이 방에서 아무 존재감도 없으면 주둥이 닥치고 계시라고요. 개병신새끼야. 라보님 같은 분들이 이제 학과 네? BJ들의 특징이죠. 어그로를 끌어야지만 본인의 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괜히 그냥 시비 걸고 하남자 새끼도 아니고 왜 저러죠? 봐봐요. 똑같은 거예요. 저런 사람이 만약에 시비를 건데 내가 주먹을 휘두른다? 저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한 번 찐따는 영원한 찐따예요. 왜냐? 아무리 익명성 믿고 토크온에서 싸움 얘기하고 뭐 나 괴롭힌 새끼 이미지 트레이닝 해가지고 막 죽일 것 같지만 막상 그 옆에 가면 덜덜덜 떨려요. 왜냐? 이건 애초에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어야만 해요. 한번 찐따는 영원한 찐따입니다. 그러니까 그쵸. 내가 사회적인 위치에서 그 새끼를 찌발할 수 있도록 뭔가 내가 노력을 해야지. 근데 또 한번 찐따 영원한 찐따가 너무 좀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일진들이 어쨌건 사회성이 좋아갖고 나중에 또 사회 나가면 또 잘 살아요. 그러니까 계속 피해자가 끝까지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 개발을 하란 얘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사람의 본질은 쉽게 안 변하죠. 그럼요. 예. 깡패가 아무 이유 없이 깡패 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들이고 돈 버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돈 버는데 그러니까 자기 개발 해야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싸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방장님이 방을 파신 것 같아요. 그게 본질인 것 같은데요? 아짱에 순계 들은 근데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무력은 옛날 얘기고 요즘은 이제 자본과 이제 그러니까 했던 말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반복자님 했었던 얘기 했던 말 틀린 말은 진짜 아니라는 말을 그냥 그 영화 뭔 영화 저기 뭐 서양 영화 그 더 퍼지데인이 뭐니 해가지고 전 국가적으로 하루 정도는 살인을 허용하는 약간 그런 해계망측한 그런 류의 정말 현실성 없는 그럼 병신 찐따 같은 망상으로 이 방을 팠을 거라는 생각이 좀 사려가 되네요. 예. 진취적인 얘기를 하시죠. 예. 자, 그렇다면 내가 사회에서 무시받지 않으려면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 이런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니, 그럼 그 방을 하시고 이 방은 물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쳐 병신아 너는. 근데 애저 TV님이 싸움을 못해서 저런 얘기밖에 못해요. 예, 아니, 저 싸움 것도 맞는 말 같아요. 예, 저 싸움 못해요.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진권초등학교 3장 출신이거든요. 말 더듬는 거 봐요. 애저 TV 같은 경우는 멸치에다가 지금 꼽는 거 아무 말도 못 하거든요. 아, 님들 그 그만 죄송합니다. 네. 애저 TV 님이 싸움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져요. 그냥 님들은 삽살개 선에서 컷이에요. 애저 TV 님은 소대장 컷 아니에요? 소대장 컷? 아니죠. 님은 점천수 컷이잖아요. 님은 점천수 컷이잖아요. 사람들 언급하지 마요. 님은 김재석 컷 아니에요? 김재석 컷? 맞아요. 김재석 무서워요. 예, 김재석 무섭죠. 다른 사람들 비하하지 말고. 김재석은 권의 달인 아닌가요? 아 재미없어. 비영신. 재밌는데 씨바라? 웃겼는데요? 왜 저런 사람들 하면서 정신승리하세요. 자, 애저TV님은 본인이 인정하시잖아요. 객관적으로. 난 싸움 못한다. 싸움을 못하고 잘하고 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나이가 먹고 이제 사회에 나가면은. 그럼요. 근데 중요한 거 아닌 거 맞는데 이 방에서는 그걸 뭐 주제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소개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이제 그 뭐 대기업 들어갈 때 신입사원 면접 같은 거 본다 그래도 당신은 뭘 잘합니까? 아 저요 싸움을 좀 잘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다고. 실무적인 능력이 안 드러난다고요. 어디 가서 영역 깡패 새끼들이나 그럼 너 좀 치냐? 이러면서 받아주지. 그럼 맞죠, 병신이 맞죠. 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UFC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아, UFC 그런 근데, 그 저기 그런 스포츠죠 근데, 그거는. 남자들끼리는 싸움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밑바닥 인생이 있듯이 밑바닥 인생이 있어야 밑바닥 인생이 있다는 말. 한 번씩은 아, 말도 안 돼. 뭐라 하는 거야. 왜 말하는데 자꾸 버퍼링 걸리세요. 내가 봤을 때 이 방은 포기하는 게 맞아요. 예. 너무 유재미네요. 그러니까 명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애저TV세요? 예.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나요? 아, 그냥 학고예요. 검색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잔이네. 케첩 아님? 에? 아니요. 안녕하세요. 피 진짜 질질넘. 사고사진. 아, 지금 뭐 약간 뭐 그런 스너프 필름 돌려보세요, 다들? 네. 아니, 그런 거 공유하는 거 불법인데? 필름이죠.
불법이에요? 공유하는 거 불법이죠. 사람 죽는 영상 그런 걸 왜 음침하게 다들 이렇게 모여가 전대업 다들 망가지시려고 그러나? 불법인데요? 무슨 죄인데요? 그런 거 계속 보면 전대업 망가져요. 사람 죽는 사고 영상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모여가지고 얼마나 할 짓거리가 없으면 이렇게 사람 죽는 그런 영상을 보지? 영상 아닌데요? 예? 영상 아닌데요? 뭐요? 아 그런 영상 그만 보라고요. 저희 소우 보고 있었는데 애저님 예예 애저님 예 담임 센세세요? 요새 엄태웅 뭐예요? 엄태웅 모르겠어요. 그 저 누구지? 유우성한테 시비 걸고 그러고 나서 약간 좀 민심 안 좋아졌는데 그 이후로 네. 뭐 근황을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빨리 알아보세요 그럼. 저 엄태웅 네. 팬인데 예 아 보고 싶... 희발 강태 잘했어요. 저런 거는 뭐 기자 리포터도 아니고 나가 이 새끼야. 아, 방이 존나 재미없네. 방장이 진행을 안 하니까. 네, 나가주세요. 진행을 해야 한번 나갈게요. 예. 네. 군대 갔다 온 게 자랑인가? 어 이상한 게임 그거는 재밌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 안녕하세요. 라이엇 게임 한 건데 나. 진행 안 하나요? 게임인데? 아 이미 뭐 주제 끝났나요? 네 그 자랑 아니라고 끝났어요. 아 군대 갔다 온 게 자랑이 아니라고 끝났어요? 네, 네 끝났어요. 아 에이 비영신들 니네 엄마 이야기 좀... 아니 근데 잠시 주제 끝났다고요? 네 그 자랑 아니다라고 끝났어요. 왜 자랑이 아니죠?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한번 더 하고 방장님 건강이 왔는데 방장님 근데 방을 방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게시를 했으면은 아, 책임을 지셔야죠. 가지고. 아 네. 그냥 여자 저기 방에 들어온 사람 한 명 있으니까 그냥 주제 내버려 두고 그냥 같이 게임하려고요? 아 원래 게임을 하는 아이 바로 새끼야. 보쌈 하시는 거예요? 바로 에이. 보쌈에 가시는 거예요? 비용신이나 여자 그 저 참여자 들어오니까 그냥 바로 대화 주제 때려치고 아니 원래 게임을 존목이나 같이... 해야겠다 하는 거네. 아니 근데 에이. 군대를 갔다 온 게 자랑이지. 왜 자랑하시면 돼요. 혹시 그 돼지 새끼거나 정신 병자시거나 공이세요? 아니 방장님 뭘 모르시죠? 이 주제에 아니, 대해서 몰라요, 귀찮으니까. 아까 이 주제에 대해서 방을 팠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해야지. 뭐 잘한다고 하세요. 위지랄하지 마시고요. 아니 3시간째 위지랄하고 있는데 뭐 이거 방장님 근데 방장 닉네임부터 유미인 거 보니까 혹시 그 아 친구들 다 같이 들어왔네. 아 시끄러워 죽겠어. 아까 잠깐만 근데 이 방이 파진 지 얼마 됐어요? 방태기 그냥 방이 파진 지 얼마 됐어요 방이? 아, 이거 한 3시간 됐을 거예요. 아, 그러면 대화 주제 끝낼 만하네. 아, 좀 지겹겠네. 예. 그러면 방을 다시 파야지, 씨발 새끼야. 어? 귀찮아가지고, 귀찮아. 방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은 어그로 끌려갖고 들어왔는데 네가 아, 됐어요. 대화 주제 끝냈어요. 이러면 얼마나, 어? 힘 빠지고. 아, 그러니까 귀찮다고요. 귀찮아? 네. 귀찮은 건 못 참지. 게임할게요. 아, 씨발 드라곤 쏟아나왔다. 랴웅아, 너 때문이야, 이 개같은 년아. 잠깐만, 개창년. 어? 어이? 어우 씨 세다. 어우 늑의 창은 좀 아 아 안녕하세요. 에스티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사람 그 사람 맞냐? 예, 그 사람 맞아요. 그 사람이 정말 무서워. 예, 그 사람 아... 맞아요. 그 사람... 아기 돼지. 예, 아기 맞아요. 돼지. 애저TV, 아기 돼지 TV. 반갑습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방송 중이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네. 아, 지금 여기 그 두 분이서 썸 타는 얘기 듣고 있었거든요. 토크원에서. 너무 좋네, 너무 좋네요. 네. 예, 계속 얘기해 주세요. 아, 근데 파국이어가지고. 네. 혹시 화성송님 그 머리를 이렇게 360도로 한번 돌려주세요. 아, 왜요? 진짜 재밌게 듣고 있었는데. 아니 토크온에서도 사랑이 가능해요? 아 하더라고요. 썸 타시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은. 그쵸. 처음에는 이제 불특정 다수니까 이게 약간 좀 가면 쓰고 있다가 좀 친해지고 존목질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아 그쵸. 그 저는 당연한 거라 네,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네. 애저TV 씨도 이제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경험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아야. 저기 아, 오래하는 코트잖아. 네. 아까 얘기를 좀 들을게요. 저기 방에 이제 좀 하고 있던 주제가 있으니까. 예. 네네네. 틀지 마시고. 예.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그 만나진 않았습니다. 아직 실제로 만나진 네.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락을 아~ 강제적으로 아, 한 입장으로서. 아니 저기 괴물이당님. 네네. 소 사연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지. 님이 여기서 토크 강박증 걸려갖고 어떻게든지 나서가지고 여기 튀어나오는 어? 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연이 이제 제가 포함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랑 님이랑 네. 둘이 그거예요? 네네네네. 네 맞습니다. 아 둘이 아 그럼 여기서 뭐 꼴값들 떨고 있어요? 아니 둘이 좋은 만남은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거지 여기서 예. 아 근데 썸을 타다가 끝났는데 예. 그 후에 이제 뒤풀이 얘기하는 것도 예, 그쵸. 아 그럼 우석씨가 몇 살이세요? 저는 25세입니다 아 괴물이당님은요? 저는 27살입니다 두 살 차이인데 그 지역이 좀 서로 멀어요? 아니 물어보는 그 변호사 씨가 잠깐만 약간 포인트를 잘못 잡고 계시는데 좀 하세요. 아 왜냐면 난 두 분이 예.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방장 저 변호석 아니고 스치면 무라요님이랑 의학 괴물이당님이 아 저 두 분이 네. 어 그래요. 그러면은 둘이 안 만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얼굴 좆바아서 아니에요? 면사 그냥 좆바아가지고 인스타도 공개 못하고 비용씩 그냥 네? 카카오톡 아니, 근데, 프로필 사진도 아, 기본 프로필 사진 근데 저는 둘이 얼공은 했어요? 아니요 이제 저 사람이 제 얼굴은 아는데 아, 저는 이제 담비 씨 얼굴을 괴물님 모릅니다. 괴물님 프로필 사진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호날두예요. 뭔 예. 축구 스타 이렇게 프사로 해놓는 부류들 있거든요. 아 예. 근데 아니야. 아니에요? 어 그래요. 그 근데, 자꾸 추취성 발언만 내뱉고 계시는데. 아 죄송해요. 너무 공격에 죄송하고 장난이었고. 네. 그러면은 저 스치면 무료님 목소리 방금 말씀하셨던 여성분 살짝 말씀하셨던 거 아닌가요? 방금? 아 맞아요. 저 자다 일어나서. 아 좀 담배 존나 필 것 같은데. 아니 맞죠? 정답이에요, 정답. 아니, 그죠. 아, 담배 존나 많이 피고 약간 팔뚜덩이에 이렇게 좀 모공 가까층 걸려가지고 약간 좀 땅구멍 많이 보이고. 아 오늘 왜 그러세요? 예, 아닙니까? 근데 저기는 그 메저 TBC는 이제 오토바이보다 본인 덩치가 더 크시던데. 네 맞아요. 아, 네. 미안합니다. 근데 그 그래도 오토바이, 자기 여자라고 생각. 오토바이가 또 이렇게. 내가 이거 왜냐면은 잘 버티고. 내가 방금 이런 얘기 왜냐면은 이게 약간 좀 그 좀 네. 테스트인 거죠. 심리 테스트. 아. 뭐냐면은 제가 저분을 살짝 공격했을 때 의학 괴물이당님이 나서느냐 안 나서느냐. 근데 방금처럼 발끈하고 나서는 거 보니까 의학 괴물이당님이랑 스치면 보려 두 분은 잘 맞을 것 같네요. 예.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님이 하도 이제 이 방에서 막 주름 잡는다시고 계속 할 말만 계속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저도 죄송합니다, 이제 얘기를 죄송합니다. 하는 거죠. 나 돼서 죄송합니다. 예. 얘기 좀 들을게요. 좀 제가 원래 좀 한 대 맞으면은 400대 때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님이 먼저 아, 저를 공격을 했잖아요. 그죠? 400대 맞고 대가리 꿀밤 400개 생긴 다음에 바로 예,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하여튼 얼마 전에 이제 오토바이 타고 있는 사진을 봤는데 그만해 이 병신 새끼 알았다고 내가 얘기 얘기 자꾸 하라고 하시면서요. 아니, 얘기하라 얘기 했잖아요 그쪽에. 누구 얘기하라고 누구 얘기. 예. 별로 할 말 없죠? 내가 얘기 계속 할게요. 근데 두 분이 이렇게 안 만나게 된 이유가 결정적인 게 좀 뭔가 토크온에서 얘기할 때 편한데 실제로 만났을 때 어떤 괴리감이 아, 생길까봐 그거 로라, 아닌가요? 롤하다 싸웠어요. 롤하다가. 아 롤하다가 싸웠어요? 아 네. 아 그거는 못 참지. 예. 그랬군요. 그러면은 두 분은 잘 안 될 것 같네요. 예. 그냥 잠깐 스쳐간 인연? 이런 거겠죠. 예. 롤하다 싸우는 거 못 참지. 그치. 아리스타일도 닉네임 왜 저러냐? 그럼 스치면 무료님은 약간 내상에서 만나갖고 남자를 만나는 타입인가요? 어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아 아리스토 빨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우석이 갑자기 에? 애가 왜 이렇게 텐션이 낮아졌냐? 어 나? 어 아니 난 그냥 얘기 듣고 있지. 아니 다들 소심한 새끼들밖에 없나 방에. 갑자기 방이 숙연해지네 병신들. 아니, 근데 아니 요건 토크 좀... 아니 토크 기여도도 없고 이렇게 청취자 모드로 갈 거면 아니 차라리 나가. 우성님 우성님 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25살이요 아 너무 많다. 님 몇 살인데요? 저 22살이요 그러면 꺼지세요. 맞아 꺼져야지. 연하면 꺼져야지.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연하예요. 왜냐
하남자처럼 보이고 그런 예. 진짜 남자다운 매력을 느끼려면 연상이죠. 네, 유대티님 하이요. 네, 맞죠, 맞죠. 유대티 안녕하세요. 아, 유대티님 몇 살이세요? 아, 네, 저 24살입니다. 예, 하이요. 네, 반갑습니다. 님도 괴물이? 예? 저요? 갑자기요? 저는 그냥 괴물방이잖아요. 그 스치면 무료님 존나 재미없으시다. 정신 같은 그런 식으로 약간 자기 존재감 이상한 게 표출하시네. 저는 재밌었어요. 닥치고 계세요 그냥. 네. 저는 재밌었어요. 유대티님 무료님한테 관심 있으세요? 아 그게 조금. 아 지금. 뻥이. 조금이래. 뻥이. 아 뻥이에요? 네. 아, 근데 좀 음성만 있어요, 듣고 이렇게 그런 분위기 연출하는 게 좀 소름 돋네요. 왜냐면 모니터 네. 너머에 어떤 괴물 새끼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오바하세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았잖아요. 얼굴을 가지고 예, 안 본 상태에서 관심 표현하고 그러는 게 좀 그렇네요. 예. 네, 그럴 수도 있죠. 그쵸? 저 UDT라는 새끼는 계속 무작정적으로 그냥 치마폭에 둘러싸이려고 개 발광을 떠는 괴물인데. 병신 노잼 새끼가. 지금 고구마님 안녕. 저, 의외로 저런 수인남들이 인기 존나 없는 거 알아요? 아 그쵸 그쵸. 남자는 자기 아니라. 자아가 있고 자기 어떤 그게 있어야지 그냥 휘둘리고 여자라면 그냥 해벌쭉 해가지고 어쩌라고 알아서 근데, 애전님은 여자 인기 많으세요? 존나 많죠. 개구라 같은데? 솔직히, 솔직히 이 방에 계신 여성분들한테 얘기를 해봐요. 자기 주장도 같은... 강하고 자기 주관도 뚜렷한 제가 낫겠어요? 아니면은 지들이 아니... 얘기하는 거에 하나하나 다 가지고 놀기 쉽게 아 맞죠 맞죠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지랄하면서 치마폭에 둘러싸인 새끼도 낫겠어요. 진짜죠. 토크의 완성 얼굴 아닌가요? 애조님은 혹시 연상이 어떻게 생기셨나요? 애조가 아닐까. 아, 잠깐 저 근데 남의 자신의 얼굴을 까고 남의 얼굴을 의중을 이제 물어보면은 근데 대답을 해줄 수 있겠어요. 어우 갑자기 자기 그냥 얼굴도 까지 않고 아니 애조님 봤죠? 말로만 설명해 주시면 아 자적자도 없었겠네. 그러니까 님들 얼굴 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까고 얘기를 하세요. 인스타도 안 하는 새끼들아. 알겠습니다. 근데 그냥 물어본 것 뿐인데 왜 저렇게 그냥 물어봤다는 게 하나님의 짓이죠. 남한테 얼굴을 지적을 할 수 있으려면 자기도 준비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적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유디팀은 유디팀 얼굴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 가능하세요? 네. 해보세요. 아니 그럼 유대티님 누구 닮았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연예인? 네 연예인 네, 있어요. 저 들어본 걸로 말하세요. 아 김우빈. 김우빈이래. 김우빈? 근데 유대티님 그냥 질문 한번 했는데 너무 몰아가시는 거 같아요. 왜 몰아가느냐? 애저티비님이 좀 과민반응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하자면은 본인이 이제 얼굴을 먼저 물어봤으면 본인의 얼굴을 먼저 까고 남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정확하게 제 논리를 파악하셨네요. 아니죠. 보여달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생각 그거 실례예요. 남에서 이게 토크온이 얼굴이 안 보이는 익명성 불특정 다수들이랑 하는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얼굴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데 본인 얼굴 한번 설명해달라고 한다면은 본인도 그런 설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런데가 얘기했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김우빈 닮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씨발 김우빈 닮은 얼굴을 사진을 까세요 이 씨발년아. 얼굴도 제대로 공개 안 하는 병신 새끼가 그냥 얼굴 안 보인다고 아무 소리나 막 짓거리잖아. 노답 새끼네 저거. 아 근데 요건 좀 아 근데 너무 여기 아, 미안, 너무 아, 거치신 거 아니에요? 아 죄송 제가 봅시다. 제가 툴말 써주세요. 아 제가 상남자라서 그럽니다. 미안합니다. 툴말 부탁드려요. 애저TV님이 상남자라고요? 예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예 아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상이 아, 있잖아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킹기어님한테 맞는 거 많이 봤는데 아 그 알겠다고 아씨 아, 예전님 목소리가 약간 여자들한테는 인기가 있어요. 토크의 대화의 이제 전반적인 흐름도 못 읽고 갑자기 나와가지고 병신이 그냥 시비 걸고 그냥 쏙 들어가고. 야 김고구마야. 너무 역겹네. 인신공격 재미없어. 그래 하남자짓 좀 하지 마.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여자분들이 훨씬 더 니들보다 수준이 높네요. 어금니부터 아래니까 다 털어버려. 그럼 비겁한 짓을 해놓고. 근데
아, 하이님, 하이님. 하이님, 안녕하세요. 네, 하이님. 아, 이 방 여자분들 진짜 저기 아, 매너가 좋으시다. 네, 방금 아까는 뭐, 지가 뭐, 치마 포 입질을 했으면서. 아, 갑자기 아, 유디티 아, 근데, 그러면 말을 하실 걸 똑바로 하시면 안 될까요? 그래, 그 무언가를 내시는 거예요. 유디티야. 그러니까, 긴장을 좀 많이 하셨나봐요, 유디티 씨. 혹시 말해주 계속 다 자기 공부만 준비만 하고 있다가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걸 떠들라고, 비용신 새끼.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는 진짜 화남자 새끼네. 그만합시다, 유디티. 저도 님한테 이제 욕 그만하고 싶네요. 네. 화해합시다. 네. 꺼져 이 씨발년아. 어? 화해서. 방장님, 방패발발을 좀 보이기 전에. 유디티 좀 상대 아, 좀 해주세요. 아, 유디티가 이 방을 망치는 그런 저기 사람이네 보니까. 네. 아니 근데 뭐야? 애저 TV가. 아니 내가 너무 이 방에서 좀 설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애저 TV님. 저도 스스로 느낍니다. 미안하게 생각하세요. 네네. 네, 죄송하고 일단 뭐 대화의 이제 흐름을 좀 찾아가 봅시다. 애저 TV님. 네. 아 씨. 아, 아 저런 사람은 좀 강태 좀 하죠. 아, 아저씨 꺼지세요. 네, 아 좋습니다. 아주 좋네요. 아주 좋네요. 아니 근데 아니, 여러분들도 지금 보니까 여성분들 지금 20대 중후반이잖아요. 초반인데요. 다. 초반도 있어요? 아 다 초반이에요. 아 다 초반이에요. 네. 세 분 다 초반. 저는 중반. 아 우석이는 중. 우석이 중반이잖아. 아 초중반. 너요랑 송송이는 23살이에요. 한창 뭐 연애하고 그럴 때인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이렇게 마음 아픈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연애 시장에서 진짜 세 분은 좀 도태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도태됐다뇨. 아, 안 아니에요? 하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파송송님 같은 그러면 이제 좀 원하는 남자 이상향을 못 찾았기 때문에 지금 혼자 솔로로 이제 계시는 거고. 아니 저는 헤어진 지가 별로 안 돼가지고. 아 자의적인 거네. 그죠. 자의적인 네. 파의적인 게 아니라. 어 그래요. 파송송님 얼마 줄까? 왜 헤어지셨어요?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요. 아 성격이 네 별로 사랑하지 않았었나 봐요. 그쵸. 그냥 뭐 주워 처먹을 거 없나 보다가 너무 배가 고픈데 뭔가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은 없었군요. 음식물 쓰레기 쳐드셨네요. 아 그건 아니죠. 그거 아닌가요? 네 그래도 그 전 남자친구에 대한 예의가 있죠. 아, 음식물 쓰레기. 그래요. 근데 성격이 그러면은 초반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사귀다 보니까 좀 약간 남자가 변했나요? 아니 아니죠. 그냥 안 맞았던 거죠. 변했다기보다는. 아 어떤 부분에서 안 맞았는지 가장 결정적인 게 혹시 있었을까요? 아 자꾸 가스라이팅을 하더라고요. 가스라이팅을 진짜. 했어요? 예. 근데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그 난 좀 세상 사람들이 너무 피곤하게 사는 것 같아요. 예. 가스라이팅이니 왜요? 플러팅이니 하면서 그냥 가스라이팅 세뇌했다는 거 아닌가 아닙니까 본인한테? 약간 그거죠. 너 말은 틀렸고 내 말이 무조건 맞으니까 내 아. 말처럼 해. 약간 이런 게 너무 심해서 저는 아 하고 마치 있어요. 자기가 정답을 다 에이. 알고 있는 듯 하면서 뭔가 그러니까 내가 다 맞다. 넌 틀렸다. 그러니까 그냥 예. 본인의 주관이 무조건 맞다. 그러니까 그 주관에 주입을 시키는 거죠. 아 여자분한테 내 말이 맞다. 근데 사실 저기 애저TV님도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예. 네. 누구한테요? 그러니까 저기 파송송님께서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자기가 시켜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당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애저TV님한테 이제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네. 일단은 근데 그 영라이팅이라고 해가지고 그 파송송 전문이거든요. 아, 항상 그래요?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제 네. 남들한테 어느 정도 신뢰감을 얻기 위해서 그 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셨구나. 아 근데 이거는 그것도 이제 가스라이팅이 죄송한데 괴물이당님 왜 이렇게 아는 척하면서 손을 올리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파송송님 저를 아세요? 파송송님 네. 그러면은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스라이팅이었나요? 아 그냥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헤어진 거죠. 데이트 코스 아니 그러면은 정하고 뭐 메뉴 그 같은 무슨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 사례를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같이 아, 그거는... 중국집에 가서 뭘 네. 시켜 먹었는데 나는 저 짬뽕을 먹고 싶은데 나 친구가 이집 진짜 볶음밥 존나 맛있어 해가지고 볶음밥을 억지로 시키게 하거나 약간 그런 행동을 했나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에, 아, 그 정도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가스라이팅 근데 정확한 얘가 저 기억이 안 나네요. 몇 달 돼가지고 아 그냥 내가 보니까 이게 좀 그냥 풋사랑이네. 그냥 잠깐 스쳐가는. 예, 네, 그러니까 별로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사랑이 아니었던 거지. 예, 네, 그런 거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네. 애저TV는 안 주무세요? 저도, 전 지금 이제, 저는 이제 7시쯤에 잡니다. 네. 아, 진짜요? 예. 그걸 언제 끄세요? 방송이요? 네. 방송 왜 끄는 시간 왜 물어봐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아 방송 보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와서 저한테 꼬르실 생각이지만 접어주세요. 아니 미안한데 왜냐면 제가 이제 좀 제 그 사귀는 여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 유시진님 착각이 심하시네. 착각이 너무 아 그러니까 제가 갖고 싶다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 예 많은 여자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진짜로 이제 일편단심 예 일편단심입니다. 아, 결혼 꼭 성공하시길. 아 감사합니다. 아 지금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 예 있어요. 있어. 아, 없었으면은 세 분 다 저한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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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예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어, 자신 있나 보네. 예. 네, 자신 있어요. 알겠습니다. 노래 불러주시면 안 돼요? 예 뭐라고요? 아 노래 불러주시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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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듣고, 아니요, 아니요, 안 듣고 싶어요. 담비야 아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저 전형적인 암컷의 반응이고요. 예, 네? 노래를 불러달라 아, 이러면서 약간 저한테 약간 좀 플러팅 하는 거죠. 아 예. 그러면은 밤 그 스치면 무라요님한테 카톡 알려주세요. 미쳤냐? 근데 스치면 무라요님은 사실 이제 그 수컷으로서 매력이 상당히 좀 떨어져요. 아, 예, 아, 좀 그 느낌이 좀 그렇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약간 네. 그런 관계네 지금. 괴물이당님이 좀 더 원하는 그런 양상이네 보니까. 그게 아. 아니라 이제 코트님이 강한 부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기 애저TV님께서 모르는 거야. 병신아 애저TV가 코트가 난데 이 개새끼야. 에? 말을 똑띠 하세요. 똑띠 아시겠습니까? 예, 애저TV씨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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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 새끼만 말하면 무슨 맥이 끊기네. 아. 아, 괴물이 다. 귀신이네, 이거. 아니었거든요. 예. 아니, 근데 세 분, 그러면은, 뭐, 크리스마스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 세 분 말하는 거예요? 여자분들 세 분이죠. 전 남자 새끼들 아,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전 남자친구 만나서 밥 먹기로 했어요. 전 남친이랑 만나서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낸다고요? 아 근데 저분이 전 남친을 만났다가 그 이후에 또 썸남을 만나서 크리스마스를 보냈네요. 아 근데 저게 너무, 말이 되는 건가? 근데 어쨌건 뭐 마음의 결정은 안 한 거잖아요. 썸남은 일단 썸남일 뿐이고 아, 맞죠 분산 투자하는 거죠. 전남친도 지금 여자친구 없기 때문에 아 맞아요. 전남친이랑 연락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 썸남이랑 아 그러면은 너는 두 다리를 걸치고 지금 만나는 거야? 간보는 거야? 아니죠 아니죠. 둘 중에 하나 뭔가 더 나을지 예, 차선을 택하려고 아니, 저분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예. 아 맞아? 그게 두 달에 걸쳐놓고 이제 간보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할 능력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아 잘못된 건 아니죠.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사귈 누구랑 사귈 것인가에 대해서는 마지막 최종 선택이 있겠죠. 예. 그게 아니라 둘 다 양다리 걸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아니죠. 예. 지금 현 남자친 그 전 남자친구랑 연락 안 하는 상태고 그냥 크리스마스에 만나서 밥 먹자라고 약속은 잡아놓은 상태인 거죠. 크리스마스에 그러면 이제 밥 먹고 뭐 더치페이 하나요? 어 적어도 한 8만 8-9만 원은 쓸 텐데 남자가 제가 낼 것 같아요. 아 본인이 낸다고요? 아 네. 왜냐면 얻어먹은 게 너무 많아서 아 예전에 사준다고 네 제가 사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약간 익숙한 게 가장 무섭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 근데... 사람이나 뭐 물건이나 익숙한 거에 가장 무서운데 근데 진짜 오해 안 해도 되는 게 그냥 진짜 걔가 지금 취업 때문에 많이 바빠서 아... 사귈 그 여력이 안 돼서 그냥 딱 밥만 먹기로 취업이 되긴 했는데 지금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또 이제 근데 둘이 밥을 왜 먹는 거야 그럼? 밥을 먹다가 왔으니까. 또 와인이라도 한 잔 시켜갖고 쓱 한 잔 한 다음에 아니, 약간 얼큰하게 취하면은 그게 아니라 예. 술은 못 먹죠. 왜냐면 그 썸남을 만나러 가야 돼. 아 두 탕 뛴다는 거야 하루에? 데이트를 한다는 거죠 데이트. 그러니까 그 한 번에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전에 썸남 만나고 오후에 아니지 오후에 썸남 만나고. 전 남친이랑 만나갖고 배를 불린 다음에 아주 싸가지 없는 짓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 전 남친 만나갖고 내가 고른 배를 전 남친을 통해서 이렇게 맛있는 거 야무지게 먹고 썸남이랑 또 이제 술을 먹을 배는 또 남겨놓겠다. 뭐 이런 얘긴데 대단한 에반데. 아 그게 맞지. 그런 너무 전국이었지 담비야. 아 미안. 근데 어쨌건 뭐 두 그 남자 두 명 이렇게 매달릴 정도면은 저분이 좀 매력이 있나 보네요. 그니까. 에 그래요. 그럼 썸남은 아, 좀 본인에게 잘해주나요? 네. 아 근데 그 썸남이. 예. 우석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아 근데 그 썸남이 또 토크온 사람이거든요? 아 맞다
아, 토크한 사람이에요? 네. 이제 저 의학 괴물이다랑이랑 썸이 끝나고 다른 썸남을 토크에서 다 잡아가지고 네, 계속해서 저 사람은 구하고 네. 아 미쳤나봐 진짜 그냥 이제 제 경험으로서 말을 하자면은 저분이 그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병에 걸렸는데 야 의아가 미쳤냐? 닥쳐 그 증후군이 약간 애정결핍증이 조금 심해가지고 아... 자기 이제 고난을 남한테 매달리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사람이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런 현상이 좀 너무 여성으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요? 예예예. 예, 예. 아니 왜 하다 왜 토크온 같은 개 음지 쓰레기 인간 쓰레기들 말종 사는 곳에서 남자를 구하는 게 좀 약간 예. 사실 토크온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너 토크온 알아? 했을 때 굉장히 그게 뭐야? 라고 한 사람도 있을 테고 조금 이제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알지? 라고 하겠지만 그 안에서 이제 흐르는 기류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음지잖아요. 똥통에 가깝잖아요. 예. 사회적인 구실을 망각한 새끼들이 사회 밑바닥을 이제 다지고 있는 그런 시멘트 같은 새끼들이 예,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남자를 구한다.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시멘트 그런 사람들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동나이 때 어쨌건 경쟁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을 바치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어쨌건 경쟁 시대인데 예, 일도 안 하고 있고 뭐 면접도 안 보고 그렇다고 알바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허송세월 보내면서 똥구멍이나 긁적거리면서 토크나는데 그건 아닌데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아니에요. 아 그래도 여기 사회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저희는 토콘 말고 디코 채널이 있기 때문에 아, 디코에서 따로 접목질 하시고 저희 종목질 장인이거든요, 저희. 아, 그냥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얘기하는 사람들은 왜 우리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은 죄다 하남자 새끼들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말 안 하는 새끼 다 잘라버려서 사회성 떨어지고 말도 못하고 아니, 한 번도 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청취자 모드로만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가 나도, 뒤지세요. 나도 예. 다 죽어. 힘들어. 예. 미연님은 혹시 여자세요? 남자세요? 저 여잔데요. 미연곤듀님. 네, 보적도 하세요. 미연곤듀님. 미연곤듀씨 약간 목소리 들어보니까 지방이 감지가 됐거든요? 아 지방이라기보다 살이 좆빠지게 쪘을 것 같은데. 아 전 저분에게 좀 약간 한남 거리면서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님네 아빠는 한남이에요? 아 왜 그래? 아 잠깐만. 아 너무 선 넘는 거 같잖아. 아 저 괴물님. 아 잠깐 님들아. 근데 이거 아무리 괴물님이나 님들이 친분이 있어도 저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 강제시켰다. 아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미친 새끼가 무슨 한남이면 아빠 얘기하고 구질화를 하네. 싫어해가지고. 아 권준이.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좀 드릴게요. 네네. 네, 미안. 아 근데 목소리 족같으니까 닥치세요. 네. 많이 족같네. 대신맨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야. 목소리 존나 이상한데? 여자 맞는데 진짜 존나 지러 말고 막아. 아니 저 이 새끼 남자가 여자 목소리 흉내낸 새끼네. 목소리 비아가랑 하지 말았어. 아니요 미연님. 아니 목소리 비아가 아니라 말하는 게 좀 발음이 존나 이상하잖아요. 남자가 여자 목소리 흉내내면서 여목방에서 연습해갖고 온 거예요. 비음신. 저, 나보다 별론데? 엄마, 비키 저 티카프니까 나가면 너무 그렇게 핍박하지 마시고 다들 좀 사이좋게. 핍박이 아니라 한남아. 넌 주둔 닥쳐 씨발라마. 아 잠깐만요. 한남아? 어떤 후레자식이 그랬어요? 한남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는 자기 아빠도 한남이라고 얘기 비난받는 거에 아 잠깐 들어 이런 씨발 아니 맞잖아 아니 애들 아니야? 한남이라는 발언을 하는 여자는 자기 아빠도 한남이라는 것에 동의해야만 한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아 닉네임이 한남이었어? 아 그랬어? 난 몰랐지. 아 여러분들은 상황을 다 알고 있어. 내가 몰랐네. 몰랐네. 아, 난 몰랐어. 재밌었으면 그만이야. 설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씨발아, 누구야니? 아, 왜 욕하세요? 이 씨발 새끼가 누구냐고. 아, 방장님.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방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 애정님. 가오 존나 잘. 본인에게 시비를 걸지 않고 타인에게 그 시비를 거는데 애정님? 타인도 괴롭잖아요. 애정님. 방장이면은 방관리 좀 해주셔야죠, 춘배님. 싸우고 말고. 아, 수님이죠. 아 좋은 주제다. 선색 후사 사후잭 선서 뭐야? 사후잭 선사는 뭐야?
뭘 선사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몽고당한 느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나잇 하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예. 아, 예, 반가워요, 에저 TV님. 휴식 씨가... 네, 반갑습니다. 예. 에저 TV님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하기 어떤 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저또 네,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주 그 천박한 사례라고 봅니다. 이 그 사랑 없는 이 그 몸을 탐닉한다는 것은 아. 씨발 말하고 있는데 개새끼가 어떤 새끼죠? 아, 어떤 의자, 새끼입니까? 의자 뒤로 젖히면서 똥배 뒤로 젖히는 거 봐. 싸가지 어떤 새끼입니까? 바로 처형해 드리겠습니다. 의순이요. 씨발년 나가. 씨발. 아, 약간 내려가. 저런 새끼들이 이제 남자 바지 가랑이 근처도 못 가보는 년이라는 거예요. 의순이가 말하는 걸로 같으면은 저분은 사귀고 나서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맞아. 왜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아까 먹벌한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게 이게 여자 입장에서는 뭔가 사랑 없이 그걸 한다라는 게 완전 까진 여자가 아닌 이상, 예, 뭔가 내 몸을 주고 허락을 해줬는데 사실 이거는 정말 DNA에 새겨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뭔 말이냐면 남자가 여자보다 성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건 다들 아시죠? 근데 반대로 얘기해. 근데 그거 편견이죠, 편견이 아니라 과학적인 한데... 통계예요, 이 씨발년아. 아가리 답장이 애초에... 개새끼야. 내가 나 그 통계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병신아. 안 그러고 애초에... 왜 남자들이 여자들 보빨하려고 그 개지랄병들 떨겠냐. 생각을 해보세요. 단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픈톡에다가 나 무슨 나 78세 에이즈 걸린 할머니인데 나 너무 외로워 라고 이제 오픈톡을 만들었어요. 전국에 있는 그냥 소추 한남 새끼들 하남자 새끼들 여자한테 들이댈 수 없는 새끼들이 톡으로 갔다가 저 뭐 콘돔 끼면 괜찮겠죠? 이 지랄하면서 막 톡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봐도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성욕이 더 강합니다. 아, 바로 보겠습니다. 다른 얘기 마저 하자면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성욕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여자 입장에서 허락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요 문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락을 해주고 여자랑 이제 한번 자보려고 뭐 나랑 사귀자라든지 그냥 이빨린 말 존나게 하는 거죠. 오빠 못 믿어라든지 그런 얘기가 괜히 나왔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자랑 하룻밤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바뀐 거죠. 내가 이 여자랑 사랑을 할 자신은 없고 그냥 한번 하고 싶으니 했던 얘기다 라면서 보통 이제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그 성공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먼저 뭐라고? 근데 사귀고 나서 했는데 이제 속궁합이 안 맞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궁합이 맞고 안 맞고는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일단 어쨌건 이게 방제목을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선세고사, 예? 후잭선사.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후잭선사가 맞다라는 얘기지. 예, 왜냐면은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아, 근데 했는데 이제 짬뽕에서 갑자기 냄새가 나면은 아, 이 방에 수준 떨어지는 새끼들 겁나 많네. 아, 죄송합니다. 예. 반박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자, 의순이 강퇴 좀 해주세요, 방장님. 아, 병신 새끼. 꺼져, 그냥. 아니, 바로 강퇴했습니다. 네. 결론이 뭐라고요? 결론은 사랑 없는 그런 욕정만 탐닉하고 다니면 결국은 그 사람들도 현타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이랑 조금 동떨어진 얘기겠지만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 알파메일들의 선택이라는 거죠, 님은. 그러니까 그 남녀 관계 먹이 사슬의 최정점에 있는 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아니다, 그거 남자죠. 남자예요. 알파메일이죠. 선사 후색임. 고님, 그 아가리 닥치세요, 이 병신아. 아니 그 결론은 말하면 되는데 왜 또 그 관심 먹고 그 얘기를 주저리주저리해. 네. 알겠어요. 아니 그 최상위권에 있는 게 남자 아닌가요? 어쨌건 남녀 먹이사슬 그 저 피라미드에 있어서 최상층에 있는 게 알파메일이란 말이에요. 랩틸리언이죠. 왜냐? 그 왜 그러냐면 이제 밖에 나가도 랩틸리언 뭐라? 밖에 나가서 왁구 상태를 봐도 요즘 이제 여자들은 이제 어쨌건 뷰티 쪽 자기를 꾸미고 약간 이런 것에 무조건 관심이 있어요. 거진 다. 진짜 한 80% 이상은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화장 안 하고 다니는 여자 거의 없잖아요.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 그런 걸로 자기 만족을 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남자들은 어때요? 남자들은 뭐 솔직히 자기 겉모습 관리 안 하고 이러고 다니는 남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를 보기가 더 힘들어요.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먹이사슬 최정점에 있는 게 알파메일이라는 얘기예요. 랩틸리언이죠.
아, 씨발년. 아니, 그러니까 씨발 결론을 얘기하라고 애저. 알파메일이 뭐예요, 근데? 아까 니들끼리 얘기해봐. 아까 니들끼리 얘기해봐. 아니, 이 씨발 토크력 딸리는 개병신들아. 니들끼리 얘기해봐. 알았어, 닥칠게. 알파메일이 뭐 메일? 고야, 고야, 너 얘기해봐. 고야 얘기해봐. 아니, 결론이 뭐냐고. 아니야, 메일은 남잔데. 아, 뭐라는 거야, 이씨. 방장님, 피메일이 여자잖아요. 네네, 말씀하세요. 방장님, 방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매일매일.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지가 말할 그 자신도 없고, 자기 의련 피력할 수도 없는 병신 하남자 새끼들이 자꾸 저한테 이렇게 시비 거는 건 좀 강퇴를 부탁드리겠고요. 아, 제 네네.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은, 어쨌건 이제 그 알파메일이 최정점에 있잖아요. 연애 먹이 사슬에 있어서.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 남자들이 행하는 그거는 사실 우리가 범접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남자들 진짜 믿기지도 않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이 있어요. 근데 나는 먹이 사슬 그 피라미드 존에 있어서 하남자예요. 면상 못생겼고 키 작고 어조비에다가 꼬추도 작아요. 근데 이런 새끼가 이제 그 좀 평범한 여자를 좋아해요. 근데 그 평범한 여자는 그 남자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보통 그래요. 나는 내가 원하는 그 이상형은 어쨌건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 그 평균치에 있는 여자는 어딜 바라보겠어요? 밑을 바라보겠어요? 위를 바라보겠어요? 위를 바라보겠죠.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기 근데 여자들 때문에 여자들 중에서도 이제 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자들도 요즘 같은 이제 그러니까 세대... 여자들은 그거 다 척척이에요. 그냥 솔직히 나가서 야, 저 남자 존나 잘생기지 않았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이제 연인 관계에서 드라마를 보는데 예를 들어 되게 잘생긴 막 그 뭐 김우빈이나 이런 남자 그 배우를 봐요. 누가 봐도 멋있고 잘생겼어. 근데 거기다 남자친구가 야 존나 잘생겼다 진짜 와 개쩔지 않냐 이렇게 보여줬는데 나는 저런 그 기생어레비 같은 스타일 싫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뭐냐면은 그 코라는 거예요. 그 코. 강한 부정 강한 긍정. 왜냐 자기가 그런 스타일에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랑 어울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여우와 신포도 마냥 내가 어차피 못 먹는 포도는 맛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깎아내리는 거죠. 하지만 그런 진짜 알파메일이 평범한 여자에게 다가가서 잘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좀 살갑게 해주고 예 그렇게 하면은 뭐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먹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예? 말 그대로 먹버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해서 주제랑 좀 많이 벗어나는 뭐냐면은 말라. 얼굴 값을 다 한다. 예? 먹버라는 것은 웬만큼 잘난 남자들이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코트도 먹버하지 않았나요? 저 먹버 많이 했죠. 저는 이제 먹버를 많이 했는데 이제 먹버 안 하죠. 네. 자랑이다. 잠시만. 옛날에는 말씀드릴게요. 아 잠깐만요. 아니 혈기왕성한 남자가 혈기왕성한 여자랑 만나가지고 둘이서 하룻밤을 보내요. 그게 잘못됐습니까? 먹버는 아니죠. 근데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주장했던 선제 후사랑 네가 지금 모순 아니냐 그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보니까 그런 사랑 없는 그런 이제 그런 아주 가벼운 관계들은 나중에 내가 좋을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보니까 후회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는 네. 사랑이 있는. 사랑이 꼭 동반되어야 하는 그런 좀 성숙한 관계로 가야 된다. 미리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먹벌을 해보고 싶나요? 그 삶에서 우러나온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렇죠. 이런 약간... 경험에서 우러나온. 아, 그러니까 네. 옛날 성지고 시절 때는 이제 약간... 전자였는데 이제는 이제 후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성숙해진 모습이네. 그러니까 씁쓸하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결국은 그런 알파 메일들도. 정말 수많은 여자를 만나고 클럽에 가갖고 하룻밤 진짜 그런 풋사랑을 존나게 하고 막 자기 좋다는 애들 막 질질 끌고 다니고 해도 결국은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서 그런 사랑을 해야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런 걸 나중에 깨닫는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네. 이렇게 되면 관계가 존재해야지 사랑하지 않나요? 그쵸. 근데 이제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하고 이제 뭔가 좀 너무 쉽게 쟁취되는 그런 탐닉은 현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만 이제... 있어도 와가지고 오빠 너무 잘생기신 거 아니에요? 너 오빠 저랑 술 한잔해요 라면서 막 여자들이 다가와요. 그래가지고 그래 나는 오는 여자는 안 막어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 술 먹고 막 모텔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숙취로 딱 깨가지고 여자 얼굴을 보는데 현타 온다는 거죠. 이런 생활이 자주 지속되면은 어떻겠어요? 그때만 좋은 거예요. 그게 약간 현실감이 없지 않나요 사실? 현실감이 아니 진짜로 나중에는 정신 차리는 시기가 온다니까요. 남자들도 여자들도. 코트님은 그러면은 친구 사이에 여사친은 없나요?
친구 사이에 여자 사람 친구요. 네. 그건 이제 와꾸 차이예요. 내가 여자가 존나 이뻐요. 내가 다가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아요. 그러면은 네. 내가 넘볼 수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냥 친구를 해주는 거지. 사실 내가 어느 정도 그 친구의 외모 수준에 맞는 급이라면 둘은 이미 뭔가 기류가 있었겠죠. 그럼 FWB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트님? FWB가 누구예요? 색파요, 색파. 아, 색파요? 색파 좋죠. 좋은데. 왜냐면 나의 좋은데 색파는 좋은데. 예라 이씨. 좋은데 그거는 이제 내가 마음이 공허할 때만 있는 게 좋은 거죠. 예. 근데 그렇게 처음 만나서 자보고 좋아질 수 있잖아요. 아,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여자가 나한테 너무 쉬운데 다른 남자 나보다 더 나은 남자를 만나면 더 쉬워지겠지. 이런 생각을 해야죠. 아, 근데 그거는 인정해. 예. 저 한마디만 해도 되나요? 색파가 예.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저는 사실 그죠, 잘 알죠. 선택 후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왜냐면은 어쨌든 사귀고 나서 이게 속궁합이란 게 안 맞으면은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예. 서로를 알아간 다음에 확인을 하는 거죠. 아, 그런 말은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랑 감정이라는 게 만나다 보면은 손도 잡고 싶고 뽀뽀도 하고 싶고 이제 끝까지 가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 만약에 내가 안 맞으면은 사실 그 연애가 길게 가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아니 근데 그건 저는. 있어요. 뭐냐면 님이 지금 얘기한 대로만 가진 않아요. 왜냐면 찐따들 있잖아요. 아 씨발 부엉이 강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먹겠습니다. 저 찐따로 오래 살았던 사람은 짝사랑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학원에서 마주치는 그러니까 어디선가 마주치는 그 여자가 짝사랑이라는 게 이제 뭐 자주 마주치는 사람 중에 내가 뭐 친구도 있겠고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속으로 그 감정을 품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간절해지거든요. 나는 다 필요 없고 진짜 다른 남자들처럼 그렇게 뭔가 너를 상처 주고 너를 이렇게 먹보하고 너한테 이런 남자가 아니라 넌 너랑 그냥 손만 잡아도 좋아. 너랑 같이 데이트하고 너랑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 이런 순수한 감정을 남자도 느껴요. 찐따들은 그런 감정이 생겨요. 왜냐하면 연애를 많이 못해봤고 쉽게 쟁취해보지 못했으니까 더 간절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네. 짝사랑이라는 거는 이제 네. 그 성인이 되기 이전에가 짝사랑이지 성인이 되고 나서의 짝사랑은 범죄거든요, 사실. 뭔 개소리야, 병신 새끼야. 범죄가 맞죠. 가다가, 그건 아니야. 잘 가다가 양동 완전 양동이 되버리네. 아 잠깐만 범죄가 맞죠 사실 일방적인 아, 감정을 느끼는 거를 표현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스토킹하는 거 마찬가지죠. 스토킹이 아니, 범죄죠. 아니 멍청한 새끼야. 스토킹 자체가 범죄인 거지. 스토킹이랑 짝사랑은 달라 병신아. 멍청한 새끼네. 왜 욕을 하시죠? 뭐 욕을 해. 네가 네 같이 유명한 새끼가 씨발 대가리 든 것도 없이 그냥 아무 소리나 짓거린다 열받는 거지 개새끼야. 아 이게 왜 유명한 거죠? 나는 이 방에서 이 사람들한테 열변을 토하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씨발려나 네가 여기 와가지고 어줍잖은 대가리로 그렇게 얘기하면 내 입장에서 기분 좋겠냐? 병신아. 소리 끄세요. 예, 저 새끼 소리 끌게요. 저 새끼 많이 끌게요. 아 왜 욕을 하세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앞으로 만날 어떻게 누구를 만날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이렇게 먹벌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생활을 계속 해보면 현타가 언젠간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해본 거에 대한 이제 그런 그 갈구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결국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 내가 뭐 경험해보지 못한 동경에 대한 부러움은 환상이다. 예. 그러니까는 이게 그 알파메일들이 즐기는 그게 마냥 좋아 보이는 건 아니에요. 마음속 안에 공허함이 있을 거예요. 그들도.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랑 그냥 예, 사랑을 함께하는 그런 섹스를 하시는 게 좋다. 저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결론을 먼저 아세요? 니는 살을 빼야 돼요. 아이씨발. 아, 저 새끼. 아니, 난 저 순간 저 새끼가 결론 뭔 줄 알아? 네, 느금창 바로... 이럴까봐 씨발 순간 쫄았네. 네, 패드립 칠까봐. 네. 아니, 진짜 막말로 그런 감정을 느껴보고 싶으면은
이제 1차적인 방식으로 안마방에 가서 매일 똑같은 돈 주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 달 정도만 해봐.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뭐 이제 푸는 수단일 수 있겠지만 그것도 현타가 오겠죠. 근데 네, 불법이잖아요. 불법. 결국 그건 그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돈을 그거를... 관계를 돈 주고 사는 거잖아. 그렇죠. 그건 네. 성매매 아닌가요? 성매매? 차라리 성매매도 성매매. 아니, 성매매. 돈 주고 안 사도 한 달 동안 매일 해봐요. 그 현타 온다니까. 그래.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갖지 못한 거라서 간절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라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짝사랑도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여자들 입장에서 여자들 진짜 냉정해요. 여자들 개냉정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아 맞아요. 뭐냐면은 맞죠. 네가 날 좋아한다고? 근데 이런 새끼가 이런 병신이 나를 좋아하는 게 그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치가 하락한 것 같대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현타가 온대요. 예. 어디 말도 못 걸 내가 이만큼 꾸미고 내가 이만큼 이쁜데 어디 시발 갖추지도 못한 대먹지 못한 새끼가 갑자기 와가지고 번호 달라고 번호 달라고 그래버리면 여자 입장에서 꼴 받는 거라. 예. 근데 그런 생각하는 여자들이 살짝 골빈 거 아닐까요? 아니죠. 그게 왜 골빈 거예요? 생각해봐. 여자 입장에서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자기 꾸미려고 나름대로 자기를 꾸미기 위해 투자한 시간도 있고 이뻐지려고 다이어트도 하고 배고픈데 여자라고 저녁에 치킨 처먹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참는 거예요. 다이어트하면서 자기 몸매 유지를 위해서 뭔가 내가 가치 있는 여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웬 병신 얼굴이 여드름 존나는 새끼가 갑자기 와가지고 에? 옷도 그지같이 입는 새끼가 와가지고 막 아, 번호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음흉하게 물어봐요. 역겹죠 여자 입장에서. 그게 범죄 아닌가요? 저는 그걸 범죄라고 생각한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아니죠.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범죄는 아니에요. 그건 진짜 누가 뭐 이렇게 뭐라고 할 그 터치할 그건 아닌데 속으로만 좋아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아 그건 맞죠. 예, 속으로만 네. 좋아해라는 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같아요. 주제 파악. 예. 자기 아, 주제를 분주에 맞게 살아라. 예. 자기 주제를 파악해야 돼요. 예. 주제 파악하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주제 파악이 하고 나면은 아 내가 좀 더 나아져야 나도 나은 여자를 만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남자들도 막 무신사 가가지고 갑자기 막 옷 20만원치 막 예? 뭐 배송해가지고 뭐 옷도 입어보고 평소에 관심 없었던 패션이라든지 머리도 바버샵 가가지고 야무지게 무슨 뭐 그런 머리 하고 예? 그러니까 다 꾸미는 데 따라서 여자가 들러붙고 안 들러붙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아, 맞아. 예.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뭐 껀덕지가 하나라도 더 생기지. 남자도 이제 꾸밈 노동비가 필요해요. 맞아요, 맞아요. 여자 그냥 남자들도 노력하는 모습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 같아요. 그럼요. 패션도 사가지고 이제 좀 꾸며줘야 되고. 네, 맞아, 맞아. 네, 맞아, 맞아. 진짜 남자도 좀 꾸며야 여자가 들러붙죠. 그렇죠. 남자들 약간 착각하는 게 이게 약간 조금만 노력해도 여자들보다 훨씬 맞아요. 많이 나을 것 같은 진짜 맞아요. 느낌을 네. 인정합니다. 남자 어느 정도 높잖아요. 근데 키가 너무 작으면 그것도 시발 조용히 안 해? 아, 그건 안 돼요. 왜냐면 키가 너무 작으면 제가 봤을 때 남자 키가 170 이한데 깔창으로 가능한 그런 경우는 이제 167 그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극복 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일단 그죠. 근데 160, 167에서 더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대참사죠. 그때는 그냥 트젠 가야 되는 건가요? 아, 아니면 그 뭐 해결 방안 좀 알려주세요. 일단 머리 스타일부터 좀 고쳐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그 키 작은 남자한테는 남자의 그 좀 매력을 아예 못 느껴요. 여자들이 아, 그러니까 못생긴 거는 어느 정도 커버가 본능.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못생긴 것도 귀엽게 못생긴 거, 혐오스럽게 못생긴 거, 아니면 유쾌하게 못생긴 거. 아 존나 잔인해. 그런 유쾌하게 못생기거나 그런 못생긴 사람들도 이쁜 여자 데리고 다니잖아요. 주변에 보면. 예, 아 예, 봤어요, 봤어요. 그런 경우 이제 남자가 호감이라는 거예요. 못생겼지만 성격이 좋거나 여러 가지 매력들로 인해서 극복이 가능한데. 안녕하세요? 이게 보면은 연애 시장은 진짜 여자가 존나 불리한 것 같아요. 100kg 이상. 우리는 그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불리? 우리가 못생긴 우리가 못생기고 좀 떨어지는 남자로 태어난 게 다행이고. 100kg 이상. 못생긴 여자로 태어나면은 진짜 그것처럼 족 같은 게 없다고요. 에저티비님 아, 되게 그 연애 박사시다잉. 아까 좀 뭔가 좀 남녀 연애 시장에 대한 어떤 많은 생각을 했던 거죠. 에저티비님. 예. 생각이 많아. 혹시 몸무게 관해서도 혹시. 괜찮은. 제가 지금 180일에 몸무게 116kg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아 진짜예요. 체 좋으시네요.
예, 풍채가 좋은 걸 떠나고 배가 많이 튀어나왔는데 네. 그래도 뭔가 그래도 여자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거는 근데 애저TV님이 재력적으로 좀 재력이 많으니까 네, 그거 그렇죠. 보고 가는 거지. 거짓말. 하남자 새끼들 항상 이런 아니 하남자 왜냐 왜냐면 하남자 새끼들이 보면은 방송 보면은 얼굴 왔고 보면은 이 새끼 존나 못생기고 뚱뚱하고 극혐이야. 근데 뭔가 이러면은 이제 나랑 만만하게 봐요. 예, 만만하게 보는데 여자들이 보는 눈은 또 다르다 이거지. 에이, 근데 에이 아니, 솔직히 아무 여자 아프리카 TV에서 잘 나가니까 여자애들이 꼬이고 막 잘 아니 그건 잘하고 하는 거 아니 여자애들이 보는 눈이 맞아. 아니 근데 아까 이게 그게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뭐 방송을 하고 이게 이 사람 좀 영향력이 있고 그런 걸로도 매력이 돼요. 여자는 그렇죠. 족도 없는 남자한테 관심 없어요. 그렇죠. 그거 아, 맞는데. 예,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애저TV님이 외적으로는 꽝이라 이 말이죠. 예, 외적으로 저 꽝이죠. 근데 그래도 님보다는 이쁜 여자를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난 진짜 궁금한 게 진짜 저분이 그 매력이 얼마나 있으면은 약간 진짜 그러니까 그게 좀 대단한 것 같아. 매력 있는 게. 그러니까 일단은 여자, 말을 잘하잖아. 그러니까 나 근데 그렇지, 저도 많아.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여자친구 있는 입장에서 근데 이제 네. 방송이니까 근데 솔직히 진짜 정말 누가 봐도 와 X된다 이렇게 씨발 이쁘다 완전 S급 여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서 막 이제 진짜 좋아요 막 몇만 개씩 받는 그런 셀럽들 네. 그 정도의 알파 메일 알파 피메일들은 저도 못 만나죠. 그치? 못 만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먹이사슬이 정확하다니까 네. 거의 아, 근데 이거 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예를 들면 공혁준이랑 삼범이 만나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알파 메일 정도 되지 않나요? 그런 사람 만나지. 그냥 그러니까 매력을 보고. 근데 삼범님은 원래 그러니까 지금 되게 이뻐지신 거고 원래 네. 이제 좀 약간 좀 더 이뻐지신 거예요. 예, 네, 많이 원래, 이뻐지신 거예요. 원래도 못생기진 않았어요. 애저TV님 네. 이제 예, 토론 주제를 좀 바꿔보죠 이제. 예, 예, 예.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처벌은 필요한가? 네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벌. 필요해요, 필요해요. 한번 토론해보죠. 교육이 필요할까요? 처벌인가요? 처벌인가요? 체벌이요. 체벌이는 처벌이랑 똑같은 거죠. 잠시만요. 처벌과 사과가 다르죠. 그래서 약간 체벌로 하실 건지 처벌로 하실 건지. 아니 그러니까 그 처벌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남의 여자가 된 사람한테는 약간 외모 품평이나 그런 거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예전에도 이쁘셨는데 지금도 더 이뻐지신 거라고 얘기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애저TV님 말고요. 씨. 욕하지 말고. 아, 삼범님 말고. 네. 삼범 원래 다른 길 한데 애새끼들아. 네. 근데 뭔 반응을 뭐 저렇게 들여? 20초 뒤에 얘기하네. 체벌. 그렇죠. 체벌은 범죄죠. 체벌은 뭐 범죄. 교사가 학생들 때리고 이런 거요? 네, 요즘은 학생이 네. 선생을 후드려 패는 시대인데 학생이. 토론 주제가 존나 빈약한데 이건 5분짜리 토크거든요 사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죠. 다른 걸로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안 쳐맞은 결과가 지금의 결과라고 봐요 저는. 솔직히 좀. 솔직히 좀 10대에는 좀 쳐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년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교권이 추락하고 이런 거를 보면은 이런 사회면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은 그런 새끼들은 안 맞아서 그런 거죠. 부모의 관리가 일단 안 됐고 가정 교육을 못 하고 부모가 왜냐면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자식 교육을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안 맞았네요. 제가 26살인데 네. 제가 뭐 사건 사고가 없었는데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께서 저를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요. 네. 예. 저는 이제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애를 왜 때리냐 친구로서 기념해서 말로 해도 충분히 알아듣는데 말을 그러니까 근데 말로 해서 못 알아듣는 애들이 많죠. 사람 나름이야 사람 나름. 그러니까 궁금한 게 본인들이 이제 아버지가 됐을 때 아들이 뭐 말을 안 듣거나 뭐 담배를 폈거나 그런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때리는 건지 좀 그게 아, 저 같은 경우 이제 애가 약간 탈선을 해가지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학생으로서 굉장히 불량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남에게 민폐를 끼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조업해야죠. 딸이어도 패요? 딸이면 조업해죠. 딸이어도 조업해고 아들이어도 조업해야 돼요. 가정 폭력자. 아들이면 더 패야지. 아, 근데 애전님 근데 이게 체벌이 없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찬성. 아니 그 소년 범죄들이 좀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네. 않지 않아? 아니죠. 소년 범죄는 확실하게 더 늘어났고요. 그 수준도 훨씬 더 잔혹하게 변했어요. 변질됐어요. 예. 그럼 소년 범죄 예. 궁금한 제가 게 있는데. 기사를 갖고 왔는데 네. 이게 늘지 않고 줄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네. 좀 가짜 뉴스인 건지
소년 범죄 늘고 흉악해져서 그 통계를 보면 글쎄라고 나와 있는데 10년간 네. 10년의 데이터라기보다는 더 근데, 90년대에 비해서 훨씬 더 늘었어요. 이거는 팩트예요.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뭐 내 아들이 애를 때려서 오는 게 낫냐 아니면 맞고 오는 게 낫냐 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 그것도 약간 근데 그 자존심의 문제긴 하다. 근데 저는 차라리 때리고 오는 게 나을 거라고 적당히 맞는 게 낫다. 내 아들이 그냥 상대방을 때리고 오는 게 저는 시카고님 시카고님 저는 그냥 막 맞진 않았으면 좋겠다. 맞는 게 차라리 낫다. 이거 기사 좀 잘못됐는데? 내 아들로 잘못 때리면 어떻게 돼요? 때렸다가 잘못 때리면은 그러니까 그 어쨌건 그런 학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신도시에 좀 잘 사는 그런 동네에 있는 학군은 네. 서로 안 때려요. 근데 이제 먹고 살기 그렇죠. 힘들고 약간 동네가 후미지고 약간 그런 병신 같은 인천, 동네 인천 안산 이런 동네를 예, 좀 그 좀 뭔가 빡세죠. 제가 특정성을 짓진 않겠지만 그런 병신 같은 동네에서 애 새끼들 있으면 지들끼리 싸우고 담배 배우고 별 개짓거리 많이 하고 다녀요. 배자TV님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성지 예를 들면 어디라고는 말은 못하죠. 성지 예전님 말을 잘하신다. 있죠. 서울 지역에도 있죠. 뭐 이제 낙후된 지역 뭐 중랑구라든지 네, 맞아요,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죠. 내 애새끼가 어디 가서 처맞을 건지 아닐 건지 그건 부모가 봐야 되긴 해요. 내가 봤을 때 얘가 좀 찐따야. 내 자식 새끼지만. 그러면 저 맞는 거예요. 야,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그러면은 주짓수라도 보내든지 아니면 하겠죠. 근데 병신 새끼가 그냥 집구석에서 그냥 롤만 쳐요.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법이다 법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예전님 배치기 한번 해주면은 그래도 그렇게 내면. 근데 요즘 부모님들 다 반성해야 돼. 페이커 보면서. 게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페이커 돼서 근데 돈 잘 벌어보면은 근데 그거는 노력이 아니라 재능이죠. 재능이죠. 그러니까 롤 좀 해봤다고 자기 롤 좀 해봐가지고 어린 나이에 반에서 학급에서 약간 다이아 수준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막 어깨 피고 자기 뭐 무슨 프로게이머 되려고 뒤에서 알랑방구 끼고 이런 새끼도 많은데 그런 헛된 꿈을 쫓는 새끼들이 오히려 인생 조지는 거예요. 왜냐면 노력 빼고 안 되는 게 많아요. 이게 도피성으로 요즘 어린 새끼들 그러잖아요. 요즘 재미있는 새끼들이 이제 막 중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이제 아 나 래퍼 될래, 나 뭐 될래, 나 프로게이머 할래, 공부 그만할래. 이게 병신이에요. 왜냐면은 자기의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업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중학교 졸업장은 당연한 거고 국민으로서 4대 의무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장도 있어야 되고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하고 나서 저도. 뭔가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벌써부터 꿈 뒤에 숨으려고 하는 씨발년들이 많아요. 그런 새끼들이 이제 뭐 쇼미 같은 거 보고 갑자기 뽕 차올라가지고 씨발 사클 같은 데다가 그냥 뭐 병신 같은 무슨 예? 그런 뭐 트랙비트니 뭐니 씨발라고 뭐 비트에다가 랩 좀 얹었다고 그런 걸로 네. 좋아요 좀 받았다고 지금 디아크 저격하시는 건가요? 이거 래퍼들 광역들 같은데? 예전TV 이거 구독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말은 말 너무 잘하시는데? 이게 디스 내 말은 꿈 뒤에 속는 꿈 뒤에 숨는 새끼들이 아주 비겁한 거란 거죠.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쥐고 나서 지가 뭐 가수가 되건 프로게이머가 되건 연기자가 되건 모델이 되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당장 학교 다니기 싫은 새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신 새끼들이 그래, 맞는 말인데 네. 보통 진정을 좀 해보세요 일단은 네. 방금 애전님이 하신 말씀도 맞는 말인데 사실 그럼요. 진짜로 자신의 꿈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학교보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보다는 좀 자신의 꿈을 위해서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러니까 도피성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게 봐봐요. 그게 네. 자기 꿈을 위해서 정진을 하는데 네.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쥐고 있으라는 거예요. 성지고 나올 거야. 플랜 B를 생각하지 말고. 아, 이게 스승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합니다.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뭐 26살 때까지 이제 뭐 꿈을 위해 정진을 한다고 치면은 대학교도 네. 가고 그 관련 학과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제 뭔가 스타가 될 거야 이러면서 벌써부터 학업을 때려쳐가지고 그 1, 2년 벌어가지고 지가 얼마나 대단한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그 지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성지고 나올 거야 안 나가는 게 낫죠. 너무 발작하신다. 아 자, 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각박한데. 아 고졸이 나요, 초졸이 나요. 고졸이 낫잖아요. 고졸이 낫죠. 제가 피자 스쿨이 낫다고 봅니다.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 근데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그 학교를 이제 학업을 포기하겠다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이제 알리는 새끼들이 그런 예시를 가져와요.
오빠 서태지 봐봐. 서태지 보면은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어. 중학교도 안 나왔어. 아빠 정우성 봐봐. 그건 정우성이랑 서태지고 이 씨발년아. 그러니까요. 만약 성공을 안 하면은 그냥 초졸에다가 진짜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냥. 맞아, 맞아, 주제 맞아.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런 단적인 0.1%의 예시만 들고 와가지고 부모 설득하려고 하는 씨발년들 있어요. 그치. 예. 이번에 주제 좀 바꿔보죠. 그리고 주제를 바꿔서. 예, 맞아요. 바꿔주세요. 낙태는 이제 불법으로 해야 된다. 낙태는 불법이지. 이게 왜 뻔한 주제인가요? 낙태는 살인이에요, 살인. 낙태는 합법이에요. 낙태는 생각을 들어요. 왜냐면 낙태는 합법이지. 예, 왜냐면은 책임질 수 없는 생명을 무태해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니, 이거 불법이죠. 사회면에서도 보면은 부산에 어디 무슨 공공화장실에서 여자애가 고등학생 여자애가 애기 싸질러놓고 쓰레기통에 처박아놓고 그 다음에 런 때리고 그런 그 기사들이 사회면에 이렇게 나올 때마다 느껴요. 책임 없는 생명을 잉태하고 그거를 생명을 그걸 과연 생명으로 존중할 것인가? 나 아니라고 봐요. 엄마 뱃속에 있으면은 그래도 애가 이제 정자 상태에서 난자랑 이렇게 해가지고 콩알만해지다가 배가 막 불러오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 애가 나중에 그 애의 미래를 위해서 깔끔하게 낙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 합법으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 게 그런 식으로 어찌됐든 낙태를 허용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네. 되게 그 책임 없는 관계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사실 아 근데 그게 더 나은 거죠. 왜냐면 그 관계가 잘못된 건가요? 아 내가 아직 준비도 좆도 안 됐고 돈도 벌 생각이 없는데 애가 네. 나왔어. 그럼 그 애는 커도 문제인데요. 그건 한마디로 성욕 부산물이에요. 근데 어차피 학생들은 임신을 해도 부모님한테 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지들끼리 싸질러놓고 도망가요. 아니 그 이렇게 그러시네. 그게 네? 이제 논란 될 것 같거든요. 도망간다고요. 부산물이라뇨. 이 새끼들아. 아, 그게 이제 나음 당한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좀 저급하시네. 아니 제가 부산물이라는 말을 나음 당한 게 괜히 핫하지. 처음 들어보는데. 본인도 안 맞았어요. 태어나자마자 까짜이트나네요. 봐봐요. 우리 그 애기 입장에서도 아직 자아도 형성이 안 돼 있고 뇌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아주 그런 정말 갓난 애기. 나온 지 네네. 생후 며칠 되지도 않은 애기는 자아가 사실은 이제 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울어대기나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애가 조금 그 애 입장에서 내가 산부인과에서 나와가지고 축복받고 가족들의 어떤 축복을 받고 태어나길 바라겠어요?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려지길 바라겠어요? 전자가 낫죠. 근데 그러니까는 이렇게 나를 쓰레기통에 낫게 해가지고 내가 뭐 생사를 오고 가고 또 부모한테 내가 나아지지도 않은 그런 부모한테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입양당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나를 안 낳은 걸로 하십시다 이렇게 하고 말겠죠. 아 코트님 그러면은 네. 일단은 지금 허용 시기가 14주 이내 이제 낙태가 허용 시기잖아요. 네. 14주 이내가 아니어도 이제 코트님은 이제 낙태가 아, 해줘야 된다. 저는 무조건, 아, 무조건 네. 해줘야 된다. 애가 나오기 전이라고 해도 애가 아, 나오기 전은 애방 것 같은데. 애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애를 네, 책임질 수 없으면은 그러면은 콘돔을 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그러니까 애가 머리가 만들어지면 돼. 예, 제 뭐, 생각이 소름 돋고 반사회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애가 나아졌으면 일단 키워야지라는 생각이 있기도 하겠지만 애를 낳아가지고 결국은 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저도 근데 코트님 의견에 참여하는 게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그 뭐냐 이제 주위 친구 중에서 진짜 임신을 한 애가 있었는데 네. 한 걔가 한 18주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저거 네. 같이 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남자친구도 뭐 지금 잘못됐고 네. 뭐 선배인가요? 되게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부부 같이 가달라고 해가지고 같이 네. 갔었는데 보니까 이제 14주가 밖에 됐는데도 이제 산부인과에서 이제 뒷돈을 받고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죠. 대단수예요. 네, 근데 이제 걔 입장에서는 이제 책임질 수 없는 나이고 살인청부죠. 그게. 남자친구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낙태가 허용된다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 방장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질 수 없는 관계란 거예요. 아 근데 이거 저 한마디면 다른 관점에서 한마디 얘기하면 네네 지금 사실 저출산으로 문제가 심한데 이걸 낙태를 합법시키면은 출산을 더 안 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보세요. 아니 낙태랑 출산이 연관되는 게 있는 거죠. 아 어떤 개새끼냐고. 좀 닥치세요. 아니 낙태랑 저출산이랑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네, 맞아, 맞아. 저출산이 우리가 국가의 어떤 부속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낳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의 저출산 문제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맞아요. 약간 그래도 강제성을 띄워야지 네. 그래도 덜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무슨... 진짜로 딴 걸로 바꾸는 그래봤자 100명이야, 100명. 아니 무슨 병아리 낳는 닭장도 아니고 씨발 국민들한테 그런 책임을 왜 지게 해요? 그게 강제로예요, 그걸. 그 낳고 싶게끔 만든 낳아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기 자식을 이제 번영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끔 국가에서 만들 만큼 잘 살아야는 게 문제지. 경제도 경제가 병신인데 누가 낳고 싶겠냐고요, 내 말은. 애 한 명 낳는데 씨발 내 돈 존나 좆빠지게 나갔는데 누가 낳고 싶어야겠어요. 그래요, 다른 걸로. 나도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너무 근데 가치관 차이가 너무 확립할 거 확립돼 있으니까.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한마디 해도 될까요? 다른 네네네. 주제는 이 방을 나갈까 안 나갈까요? 이 방을 나가는 게 더 낫습니다. 왜요? 왜냐면 고였어요. 나가세요. 예. 맞아 나가야 돼. 너무 고였어.